주장 72kg 조정원 감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원정환 선수도 아직까지 대입상 성적은 금년도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주특기를 아주 좋은 들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메달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원종환 선수는 이제 청장급이었는데 한 체급 올려서 용장급이 된 선수죠. 자, 이제 선수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네. 뭐 단체전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은 체급 조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충무중학교 같은 경우는 단체전 결승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청사빠 화면 왼쪽에 김민규 선수입니다. 연천중학교 3학년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홍사빠 충무중학교 3학년의 원종환 선수입니다. 자, 이 연천중학교는 이미 그 가장 낮은 경장급의 정성재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똑같이 3학년이고요. 아직 입상 경험이 없는 선수들끼리인데 총 24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온 두 명의 선수입니다. 3판 2선승제 경기 시간은 1분 첫 번째 판입니다. 자, 홍사빠 머리 원위치. 자, 준비. 자, 손기술이 들어갑니다만 다리 기술로 다른 기술 첫판 안다리 김민규. 자, 오늘 김민규 선수도 일단 손기술을 시도해서 상대 왼다리 가까우니까 바로 이어서 네. 자, 다리 기술로 상대 중심 안다리로 자. 왼다리가 쑥 당겨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안다리 가기 쉽단 말입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는 한두 기술 섞어가는 시기가 중학교 선수들의 기량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도 최소한 두 가지 네. 더 바란다면 세 가지 정도의 연결 기술은 필요하죠. 네. 자, 이제 단수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긴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선수들도 보통 이제 5년 차를 맞이하고 이제 실험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연결 기술이 필요한 시기죠. 예. 충무중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뭐 교장 선생님도 오시고 네. 또 충무의 또 실험협회 하재인 회장님도 또 응원하러 오시고 단체전 결승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요. 그렇죠. 그것도 32년 만에 옛날에 실험의 고장이 그동안 빛이 나지 않았다가 예. 드디어 이제 어린 후배들이 해줌으로 인해서 충무 실험인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죠. 연천중학교의 박상도 감독이고요. 이어서 자, 조정원 감독의 모습과 함께 또 김윤갑 부장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그렇죠. 또 김윤갑 부장은 또 우리 실험 경기인 출신으로서 또 충무실험협회의 또 부회장으로서도 또 네. 봉사를 해주고 계시죠. 통영시에서 부회장으로도 활약을 하면서도 또 부장으로서 팀을 또 끌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 오늘 그렇다 보니까 통영시 회장, 부회장 모두 다 한 자리에서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또 관객을 좀 있으면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첫 판은 연천중학교의 김민규가 가져왔고요. 두 번째 판입니다. 자, 뽑아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김민규의 잡채기 성공. 김민규 선수 들어 뒤집기를 시도하는 척 하다가 상대가 오른쪽으로 오니까 바로 잡채기. 야. 이렇게 좌우 공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선수한테는 상대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뒤집기가 한번 들어가는 듯 했었습니다. 그렇죠. 워낙 본인의 주특기가 또 뒤집기다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려니까 상대가 중심이 반대로 쳐지니까 예. 영리하게 바로 반대쪽으로 아하. 잡채기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린 그래서 예. 실험이 좌우 전후 상하 중심을 잘 무너뜨린 선수가 승률이 높다는 것이죠. 예, 또 오른다리로 번쩍 들면서 십자머리까지